들리시나요? 저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과의 오원환입니다. 사실은 저는 학회에 가서 토론이나 발표할 때 앉아서 이렇게 해도 떨린대요.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서서 해야 되니까 더 떨려요.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되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방송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선생님들의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민을 혹은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탐색, 그 정도 수준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나름의 생각해볼 질문들로 대학의 방송학 커리큘럼은 진화 혹은 변화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방송학 커리큘럼은 국내의 대학 간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변화 차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변화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지점들은 10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가 이 선행연구로 박동숙 교수님께서 방송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의 2009년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의 그 자료들이 2023년에 그 데이터, 그 다음에 2007년, 8년에 그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만든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대략 한 10여 년이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그러면 이미 10여 년 전에 연구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10년 뒤에 비교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어떤 변화나 차이, 그 다음에 국내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박동숙 교수님의 연구도 보면 아주 엄밀하다기보다는 어떤 직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도 엄밀한 어떤 분석이라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아 저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 편제 명칭, 전공 교육 목표, 커리큘럼, 학사 운영 현황, 인턴십 운영 현황, 인문학 기초 소양 교육, 글쓰기 교육 현황, 디지털 분야 교육 현황, 영상 산업 교육 현황, 기타 커리큘럼의 특징,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방점은 커리큘럼에 이제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송학 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박동숙 선생님의 연구를 선행 연구로 하여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연구 대상이 국내 6개 대학과 그다음에 외국의 6개 대학입니다. 국내 대학은 이제 유형별로 구분해서 2개씩 뽑았고, 외국 대학은 미국에서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스쿨로 어느 정도 규모와 안정된 기반 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와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대학과 규모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싱가포르 난양 대학과 그다음에 홍콩 침례 대학, 이렇게 6군데 대학을 총 12개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과 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박동숙 선생님께서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단과대학 안에 학부가 있고 세부 전공이 있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경우, 첫 번째의 경우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사회과학대학 안에 미디어 관련된 학부가 있고 또 그 안에 세부 전공이 있는, 세부 전공으로 나뉘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안에 학부 혹은 학과의 이름으로 세부 전공 없이 존재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그리고는 독립된 학부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방송학 프로그램의 세분화, 확대, 독립, 사실 이런 것들이 진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구분을 해보면 2007, 8년도 그때 유형 3개로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처음 유형에 첫 유형에 소속되는 것은 사회과학 안에 학부로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세부 전공이 있는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예대 이런 대학이 있고요. 이때 이제 박동숙 선생님이 18개의 서울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처음엔 그래서 저도 그대로 이제 쫓아서 했습니다. 유형 두 번째는 세부 전공은 없지만 단대 소속된 학부 혹은 학과 단위의 동국대, 서울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한양대.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세 번째로는 학부가 독립되어 있는, 그래서 고려대와 서강대. 이 경우에는 이제 세부 전공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 이런 경우로 이제 분류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 10년 뒤에는 크게 변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유영일에 있던 숙명여대는 학부가 독립하고 세부 전공, 그래서 유영 3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우리 숙대 교수님들 계신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봤을 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안에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두고 있고 신문방송학과가 그 스쿨 오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 단대의 개념은 컬리지로 붙죠. 컬리지 오브 뭐 소셜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고 그다음에 그 학부 단위로 갈 때는 스쿨 오브 뭐 이런 식으로 붙고 그다음에 학과인 경우는 디파트먼트 오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습니다. 인류형에 보면 이화여대의 경우는 사회대에 있고 그 언론 홍보 영상 학부 디파트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대의 경우는 또 그 원래 그 단과대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사과대 사회과학대로 다시 그 소속이 바뀌고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스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두 번째를 보면 서울대 연세대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대의 경우는 뭐 저 스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대가 유형 두 번째였는데 성공회대가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성공회대의 경우는 그 학부를 네 개의 학부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 컨텐츠 융합 자율학부라는 학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에서 신문 방송학 전공, 디지털 컨텐츠 전공, 미디어 컨텐츠 혁신 융합 전공.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학과별 선발을 안 하고 아예 학부별 학부 단위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전공 기초를 배운 다음에 그 고학년이 되기 전에 그 전공 두 개를 선택해서 졸업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학교 편제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학과 편제에 이제 그 나타나는 그 이제 그 학과의 명칭들을 보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언론, 방송, 신문, 정보, 영상 뭐 이런 제목들이 이제 주로 학과 명칭, 학부 명칭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10년이 지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언론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학부 자체는 학과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미국 대학에 있는 대학들 이게 일일이 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학부 자체는 명칭은 거의가 아니라 학부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대상 6개 대학이. 근데 이제 그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서 세부 전공의 명칭이 바뀌거나 세부 전공 안에 트랙이나 시퀀스 혹은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영역들의 어떤 그 확장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첫 유형으로 그 플로리다, 유오브 플로리다, 그 다음에 그 일리노이 주립대의 경우는 보면 이제 그전에는 원래 이제 세계로 텔레커뮤니케이션 뉴스, 그 다음에 프로덕션,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이렇게 이제 세부 전공이 나눠졌는데 최근에는 그 매니지먼트 앤 스트레이티지, 미디어 앤 소사이어티 여기 이제 두 개가 이제 하나가 두 개로 분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 산업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특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일리노이의 경우도 원래는 그 라디오, TV, 인터랙티브 미디어라는 세부 전공이 있었는데 그 세부 전공이 세부 전공 플러스 미디어 매니지먼트 프로모션 앤 세일즈라고 하는 그 경영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간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유오브 텍사스 어스틴의 경우인데요. 이 두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지진 않고요. 특징이 이 그 미시간 스테이트 여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학위 자체에 따라서 교과 과정이 좀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A라고 하는 문학사를 딸 것인가 혹은 BS라고 하는 이학사를 딸 것인가 학위 종류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좀 바뀌어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유오브 텍사스 같은 경우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난양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서도 뭐 이제 큰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이제 명칭만 바뀌고 그다음에 홍콩 그 침례대학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학과 시나멘 텔레비전 그다음에 디지털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세부 전공이 아카데미 오브 필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이 정도의 어떤 학과 편제의 어떤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학부 명칭을 보면 대체로 학부 명칭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변화가 없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였고요. 근데 이제 그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면 2007, 8년도에는 TV나 텔레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강조됐다면 최근에는 미디어나 필름 이런 것들이 학과 명칭이나 세부 전공에 많이 그 용어들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어떤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공교육 목표인데요. 그 전공교육 목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을 가르칠 것인가는 그 학과가 그 정해놓은 설정한 교육 목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대의 경우는 이제 2007, 8년도에는 이랬다면 2017년도에는 이런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워드클라우드로 보면 예컨대 2007, 8년도에는 전문가라든지 정보사회, 사회, 뭐 체계적 실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육 목표 안에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 정보 사회라고 하는 혹은 또 뭐 그 미디어 사회라든지 하여튼 사회라고 하는 어떤 맥락적인 부분을 교육 목표 안에 들여왔다면 그 2017년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 목표 안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 용어들이 경쟁력, 그다음에 실습, 제작 이런 용어들이 교육 목표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 뭔가 좀, 좀 조금 양상이 좀 목표, 교육 목표의 양상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국내 6개 대학을 총해서 워드클라우드로 보면 10여 년 전에는 커뮤니케이션, 사회, 실무, 전문, 뭐 이론, 창의 이런 정도의 그 키워드들이 교육 목표에서 6개 대학에서 발견이 됩니다. 주요하게 발견이 되는데 그 2017년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뭐 가장 크게 발견이 많이 자주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보면 그 앞에 있었던 거랑 이제 다르게 그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론 실무는 교육 목표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론 실무는 병행을 하겠다 절충적인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는 이제 미디어가 강조가 되고 있고 콘텐츠가 강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창의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지용 교수님께서도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방송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교육 목표 상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 예전에는 어떤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 맥락적인 부분이 강조됐다면 이제는 뭔가를 프로덕션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박동수 선생님 자료에도 그 10여 년 전에 자료가 없어서 최근 자료만 가지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 교육 목표 안에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생산물, 미디어 제작, 미디어 기술 이런 식으로 미디어가 주로 좀 약간 좀 실무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차원에서 미디어라는 것이 많이 기술 이런 것들이랑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창의적 뭐 사고 비판적 사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이론 과목들이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좀 비교되는 부분들은 잡이라든지 커리어라든지 이런 경력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미국 쪽에서 강조가 되고 있더라. 교육 목표 안에서 이런 거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이화여대의 경우는 그 커리큘럼을 박동숙 교수님께서는 커리큘럼을 한 7가지 패턴으로 좀 이렇게 범주로 유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습 과목으로는 전통 미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이런 실습 과목 있다면 공통 이론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방송 영상 이론 과목으로는 일반 이론 과목 그다음에 산업 경영 편성 이론 과목 그다음에 뉴미디어 관련 이론 과목 그리고 이제 인턴십 이렇게 해서 총 7개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각 대학들을 이걸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최근 걸로 가져왔는데요. 사실 보면 엄밀하게 이제 그 분석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널리즘이다 그러면은 보통 다 빼요. 언론 들어가는 건 다 빼요. 그런데 방송 저널리즘 뭐 이런 식으로 방송과 결합된 건 다시 또 커리큘럼에 넣었습니다. 또 인터넷 저널리즘 이런 경우도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엄밀하지 않은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광고 PR이랑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이제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0여 년 전 데이터고, 그 다음에 그 주황색 실선이 최근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약간 이제 그 공통 이론 과목으로 많이 늘어났고, 전통 미디어 실습이 다른 데보다 강하지만 좀 줄었고, 그리고 방송 명상 일반 이론이 조금 늘고, 아니, 줄고, 산업 경영 평성 이론이 좀 느는 이런 어떤 그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나중에 보시면 고대도 약간 이런 느낌의 패턴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2대 패턴은 이렇게 좀 이게 뭐 조금 약간 요 다음 다른 학교 패턴들이랑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2대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 좀 보면 그래도 좀 둥그렇게 많이 포함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 중앙대의 경우 보면 완전히 그 뉴미디어 관련 이론과 공통 이론 과목들이 다이아몬드형으로 해가지고 10시, 4시 방향으로 이렇게 나침반 서듯이 이렇게 돼 있고, 디지털 미디어 실습이라든지 뭐 방송 영상 이론, 그 다음에 산업 경영 편성 이론, 그 다음에 전통 미디어 실습,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소외되고 있는 듯한 이런 패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런 류의 그 패턴들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변함이 없는데 늘어난 부분은 뉴미디어 관련된 이론 과목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서울대의 경우는 실습 과목이 없습니다. 그냥 본과에는 실습 과목이 없고, 저런 식으로 이제 공통 이론 과목, 그건 교육 목표에 미디어의 어떤 창의적인 기술과 그 다음에 그 연구, 이론에 대한 연구,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학교랑은 교육 목표에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실습 교육 자체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언론정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는 문화정보학 전공이라고 하는 연계 과정을 두고 거기서 디지털 관련된 부분이랑 실습 관련된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세대의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그 약간 이제 교과목 수는 좀 줄은 것 같아요. 교과목 수는 줄었지만 특징적으로 보면 그 공통 이론 과목이 대단히 강하고 뉴미디어 이론 관련 이론들이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방송 영상 이론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통 미디어 실습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실습 이런 부분은 좀, 그리고 이제 산업 경영 편성 이런 쪽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제 패턴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중앙대, 서울대, 그 연세대가 대체로 이렇게 10시에서 4시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지향점, 특히 이제 공통이론 과목이 가장 강하지만 이런 어떤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고대의 경우는 오히려 약간 이대랑 좀 비슷한 저렇게 약간 니은자 계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전통 미디어 실습 이런 쪽이 그 강하고요. 공통이론 과목이 이제 또 많이 늘면서 좀 강해졌고, 뉴미디어, 산업 경영 편성, 방송 영상 일반 이론, 이게 디지털 미디어 실습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좀 골고루 좀 늘어났다 이런 느낌이 들고, 약간 이대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강대의 경우는 그 절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대체로 그 산업 경영 편성 이론과 디지털 미디어 실습이 약한 데 반해서 방송 영상 이론이랑 공통 이론 과목은 대체로 좀 비중이 있는 이런 그 유형을 차지하고, 아무래도 이 안엔 그 영화 관련된 전공, 세부 전공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 미디어 제작이라든지 방송 영상 이론이 좀 다른 데보다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분류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 10여 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가지고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씩 이렇게 묶어서 보면 대체로 보면 살짝 그 이대나 고대가 보여주는 약간 니은형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 미디어 실습이 강한 이런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그 플로리다의 경우는 그 상업 채널, 그다음 비영리 채널 해서 총 6개의 그 방송사를 운영합니다. 방송사, 그 지역 방송사. 그래서 그 중에 텔레비전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를 4개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미디어와 관련된 실습이나 관련 영상 이론이 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일리노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공통이론 과목이 이제 좀 보다 우세를 했고요. 그리고 미시건 스테이트와 그다음에 그 유오브 텍사스가 좀 특징적인데 전통 미디어 실습, 디지털 미디어 실습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강세를 띠고 있다. 오히려 공통이론이라든지 방송영상이론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더라 이런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두 대학 UF와 ISU 같은 경우는 세부 전공들이 있는 데라면 MSU와 UT 같은 경우는 세부 전공이 없습니다. 세부 전공이 없고 오히려 뭐 그 기초 수준의 과목들 그다음에 좀 심화 과목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 부분은 있지만 전공의 어떤 세분화된 패턴 이런 것들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커리큘럼으로 봤을 땐 디지털 미디어나 전통 미디어 이런 쪽이 대단히 강세다. 이제 많이들 이제 우리 방송학 교수님들도 커리큘럼 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우리가 과연 이 새로운 미디어들을 많이 우리가 받아서 이제 그걸 교육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 싶으면 미시건이나 유브 텍사스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 아시아의 싱가포르 대학과 홍콩의 침례 대학의 경우는 4시 10시도 아니고 12시 6시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미디어 실습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영상 이론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은 홍콩 대학 같은 경우는 홍콩의 그 침례 대학 같은 경우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그 관심이 있지만 대체로 전통 미디어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이론으로서의 방송 영상 이론 이런 게 훨씬 더 강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지역적으로 그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사 운영 현황이나 뭐 인턴십 운영 현황 이런 부분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학사 운영 보통 졸업 요건으로 보면 대체로 우리의 경우는 보통 120에서 130 이 사이에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과목, 10학점 정도가 좀 졸업 요건으로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은 저희랑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턴 부분에서는 보면 지금 중앙대, 서울대, 연세대의 경우는 인턴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턴은 학점을 주는 수업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는데요. 저희 군산대학 같은 경우는 현장 실습 그 4주짜리가 3학점, 8주짜리가 6학점, 그 다음에 현장 종합 실습이라 그래서 16주짜리를 15학점까지 이렇게 4학년 2학기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현장 실습 지방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실습 위주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취업에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대체로 좀 적은 것 같고 미국의 경우는 대체로 전공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해주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의 경우는 최대 11학점까지 그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어 코스로. 11학점까지 그 현장 인턴 실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콩의 경우는, 홍콩대학의 경우는 인턴십 과목은 있으나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인문학에 대한 어떤 그 요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단히 이제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디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설문이나 인터뷰 조사를 했을 때 바로 현장 투입 가능한 실무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보다는 늘 이때 10여 년 전에 데이터도 그랬고 군산대에서 제가 몇 년, 1, 2년 전에 했던 조사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것보다는 사회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교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좀 규정화되어 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사실은 그 국내 6개 대학의 경우는 특별히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10여 년 전에도 연세대에서는 교육 목표에 교양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히 인성이라든지 비판적 사고, 시민의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교육 목표 안에 그 인문학적 기초 소양에 대한 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대부분의 대학들은
우리가 이과를 나오면 어떤 경쟁력 있고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들이 많지 그보다 인성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민의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UF 같은 경우는 UF는 단과대학 전체가 그 저널리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있어서 이 인증 제도가 이제 미국의 그 ACJMC라고 이제 인증 제도가 있는데 플로리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단과대 전체 학과가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 이제 저널리즘 스쿨 중심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인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보면 졸업학점이 124학점인데 UF의 경우 최소 72학점을 단대 밖에서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인문학 쪽에서 규정을 해놓든지 아니면 자연과학에서 어떤 기초 교양 이런 것들로 이제 수업을 듣게끔 이렇게 좀 규정해 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MSU 같은 경우도 단대 외부에서 절반 이상을 이수를 해야 졸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히나 저렇게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는 교양 부분에 대한 요구, 필수적인 요구 이런 부분이 강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졸업 이수학점의 약 75%를 단대 외부 인문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수하도록 이렇게 인증 조건을 만들어놨고 인증을 받더라도 매년 6년마다 재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재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임시 잠정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거절당하는 이런 근데 보통 한 2, 3년 걸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대학 인증학과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저널리즘이 주로 그 인증을 받고 있고 전체 이 방송학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 분야에서는 인증받은 학교는 사실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글쓰기 역시나 이제 그 학력 학생들이 뭐 선생님들도 많이 느끼시는데 대학에 오는 친구들이 공부는 많이 하고 논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리포트나 글 쓰는 거 보면 막 문법도 엉망이고 그래서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이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은 글쓰기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교양이든 전공이든. 대체로 보면 이화여대의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글쓰기를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교양으로 우리말과 글쓰기, 고전읽기와 글쓰기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전공 필수로 미디어 글쓰기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의 경우는 글쓰기의 기초, 그 다음에 사회가 글쓰기라는 걸 듣지 않으면 전공 필수 과목을 듣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두 개의 글쓰기를 들어야 되고 사실 전공 경련으로 개설되고 있는 인터넷 시대의 읽기와 쓰기 이 부분은 대단히 그 미디어 쓰기라지만 엄밀한 의미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글을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글쓰기 취지에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대의 경우는 공통교양으로 글쓰기를 필수 과목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전공 필수로 미디어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 대학의 경우도 대체로 이제 영어 작문이라 그래서 영어 작문에 관한 뭐 보통 한 6학점 전후로 그 교과목을 듣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거나 조금 많지 않은가 글쓰기에 대한 그 강조가 좀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교육 분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대체로 이렇게 국내 대학의 디지털 분야 교육 현안 커리큘럼으로만 이렇게 이제 두 개 10여 년 전과 최근 것들을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거를 다시 좀 이렇게 비중으로 좀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뉴미디어, 디지털 정보, 문화, 사회, 심리, 기술 대체로 좀 이론 과목 같은 성향의 그런 커리큘럼들이 많고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 뭐 멀티미디어, 컨텐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웹미디어, 온라인 저널리즘, 인터넷 방송, 디지털 방송,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제가 이제 나름 자의적으로 좀 분석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러한 그 교과목 디지털 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다면 최근의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르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혹은 텔레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커졌고 그다음에 게임이 그 전에 10년 전에 없던 게임 관련된 교과목 커리큘럼이 이제 좀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와 3D 드론 이런 구체적인 조금 더 그런 교육들 사실 3D 관련된 교육들은 미시건 스테이시나 유니버시티 텍사스 쪽에서
미디어, 뉴미디어 실습하는 쪽에서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3D와 관련된 교육들은. 근데 우리도 이제 비슷하게 비중은 작지만 뉴미디어 쪽 그런 그런 분야의 어떤 교육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그 외국 대학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대학의 경우는 이제 비교 10년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없어서 최근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영상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많이 줄고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그다음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인가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이런 상호작용과 관련된 인터랙션과 관련된 인터랙티브와 관련된 교과목들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뉴미디어 디지털 정보 문화 사회 심리 기술 약간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강조됐던 이론 과목 같은 것들이 대단히 미국에서는 적습니다. 그런 부분의 과목들은. 그리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도 우리보다 오히려 미국 그 해외 대학이 그 비중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나 특수효과, 3D 가상현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은 그 많이 지금 구성되어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상 산업에 대한 교육 현황입니다. 영상 산업에 대한 교육 현황 그 이대와 고대가 10여 년 전에 비해서 이런 요 관련된 부분의 교과목이 좀 늘었습니다. 그 이외의 대학은 갖거나 주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국 대학의 경우 그 5개 이상 구성되어 있는 데는 일리노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와 미시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막대형으로 보면 그 국내 대학의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산업 저작권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경우는 제가 0.5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매겼습니다. 커리큘럼이 평균 한 4.5 정도로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방송, 라디오, 영화, 전통 미디어의 어떤 경영 관련된 부분이었고 세 번째가 미디어나 디지털 콘텐츠에서의 기획이나 포맷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였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외국 대학의 경우는 다른 과목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방송, 라디오, 영화, 전통 미디어 경영이 월등하게 많은 편입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전통 미디어를 직접 그 방송국을 운영하는 대학교들이 있거나 그쪽에 대한 방점.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의 주요 대학들이 뉴미디어보다는 전통 미디어에 여전히 방점을 두고 있네라고 하는 어떤 그 경향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기타 이제 커리큘럼의 특징을 좀 보면 제가 보다가 보니까 뭐 특징이라고 이제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뭐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UID의 경우는 융합 콘텐츠 학과라고 하는 별도의 학과에서 뉴미디어와 콘텐츠 분야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서로 이렇게 이제 교류가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이대 교수님께 들어보니까. 그리고 중앙대의 경우는 미디어 공연 영상 대학에서 사회과학 대학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많이 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합 전공에서 디지털 교육과 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는 대단히 그 교양의 어떤 기초 소양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고려대의 경우는 다양하게 교과목이 확대되고 그리고 졸업 요건으로 반드시 토익이라든지 영어 성적을 내게 돼 있다. 그다음에 서강대의 경우는 전공 영어로 반드시 다섯 과목 이상을 의무 수강을 해야 졸업이 된다. 자, 근데 외국의 대학의 경우는 트랙의 어떤 변화들 그다음에 그 방송 운영하는 어떤 그런 대학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그 뭐 세부 전공의 어떤 변화들이 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그다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저는 제가 뭐 아까 우리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그 해답을 그래도 좀 찾아오셨지만 저는 해답을 찾기보다는 이런 질문들을 또 앞서 마동훈 교수님께서 했던 그 내셨던 질문 그 질문과 함께 그 여러분들과 이제 수업 이제 강의가 발표가 끝나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그 국내야 대학의 어떤 진단 혹은 탐색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